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선교 기도회를 처음 하는 걸로 아시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이제 벌써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진행했던 선교 기도회 동안에 선교의 정의,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 또 선교하는 태도, 선교의 자세, 선교의 두 방향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선교란 무엇입니까? 네, 기억하실지 기억 못하실지 아니면 다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다 준비해 왔습니다. 선교랑 이렇게 시작.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친절하죠. 예, 선교와 전도는 복음을 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전도는 언어와 문화가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라는 것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을 빨리 올려주세요. 예,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 선교의 존재 이유는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에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의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교의 존재 이유는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에 존재한다. 즉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에 선교가 존재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선교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선교에는 두 방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빨리 답을 올려주셔야 돼요. 네, 두 방향의 선교가 뭐죠? 역시 센스가 있으세요. 팽창력의 선교와 흡입력의 선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팽창력의 선교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가는 선교라고 보면 흡입력의 선교는 오는 선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다름이 아니라 다름을 선교자 다름을 괜찮습니다. 너무 나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선교의 자세는 다름을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인정하기.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뭐 풀었는데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고 무슨 수학 문제를 풀었는지 전혀 기억 못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풀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은 특별히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마가복음 2장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선교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선교의 원리는 선교에만 적용되는 원리는 아닙니다. 이것은 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랑 전도는 대상만 다를 뿐이지 복음을 전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네,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모여있다 보니까 중풍병자 데리고 왔으니 빨리 왔을까요? 늦게 왔을까요?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늦게 오다 보니까 이미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야, 사람들 너무 많은데 우리 그냥 돌아갈까? 꼭 이 시간에 아니더라도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야. 아니야, 기회는 잡으라고 있는 거지. 그냥 돌아가면 지금까지 힘들게 왔는데 너무 아깝잖아. 우리 들어가자. 그럼 어떻게 들어가?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지붕을 뜯어내면 어떨까? 뭐 지붕을 뜯어내자고? 지붕을 뜯다가 지붕이 폭삭 가라앉으면 다 다칠 텐데 그럼 어떡하라고? 아니 그건 좋다고 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붕을 뜯었다가 예수님이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소리를 내리시면 어떡해? 아, 그때 우리 상황을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 야, 만약에 지붕 뜯어내면 주인이 뭐 하라고 할까요? 변상하라고 할 거잖아. 너 돈 있어?
야,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지 않겠어? 우리 지붕 뜯어내서 내려보자. 이런 말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요? 제 개인적인 짧은 소견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공감이 가시나요? 네, 충분히 그런 대화가 오고 갔을 겁니다. 자,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지붕을 뜯어내는 것은 오늘날에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살던 당시에는 지붕을 뜯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집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의 지금 예수님 당시 살던 유대인들의 집의 구조를 보면 그 당시에도 부유한 사람은 2층 집에 살았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몇 층 집에 살았을까요? 예, 1층 집에 살았습니다. 단층 집에 살았습니다. 근데 단층 집 옆에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굵은 나무, 좀 두꺼운 나무를 기둥으로 삼아가지고 얇은 나무들을 이렇게 설기설기 얽혀놓은 다음에 비가 오면 새지 말라고 진흙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위에다가 이제 풀 같은 걸로 싹 쌓아놨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지붕이 튼튼할까요? 약할까요? 약할 것 같은데 실제 들어보면 알아보니까 성인이 걸어다녀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튼튼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 지붕을 뜯어내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뭐 사다리가 있어서 올라간 건 아니고 그냥 옆에 계단을 통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렇게 중풍병자를 달아 내린 겁니다. 자, 이렇게 대화를 다 끝내고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지붕을 뜯어내고 서서히 상을 내리죠. 만약에 지금 천장에서 막 흙이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진이다 하고 다 도망가시지 않을까요? 하나 안 도망가시네요. 역시 신일교 성도님들 믿음이 대단하셔서 지붕 찐이야. 아, 괜찮아. 그러겠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도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지붕을 쳐다봤습니다. 지붕에서 뭐가 내려오고 있는 거죠? 한 상이 내려옵니다. 중풍병자가 누운 상이 내려옵니다. 그걸 누구도 봤을까요? 예, 예수님도 보셨습니다. 그 상이 내려오는 걸 다 보시고 예수님께서 딱 도착하자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치유가 필요한 중풍병자에게 치유가 아닌 무엇을 선포하셨죠? 죄 용서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보다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10절 말씀처럼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근데 이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는 권세였습니까? 예? 왜 갑자기 약해지시는 것 같아요. 7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7절 말씀 같이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단 죄사함을 선포하신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슨 문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치유와 죄 용서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선교 원리 첫 번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 답을 띄워주시죠. 답이 늦네요. 네, 세 가지 원리. 첫 번째는 전인적 회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인적 회복.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뭐 집이라든가 뭐 먹을 거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선교는 복음, 죄의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선교가 아니라 그냥 인도주의적인 사회 사업일 뿐입니다. 물론 선교할 때 NGO 단체처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선교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전해주는 것이 진정한 선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체적인 필요는 제껴두고 제쳐두고 단지 영적인 것만 전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셨듯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병까지도 치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선교의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전인적 회복이었습니다. 영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인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선교가 지향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이어서 치유의 선포, 즉 일어나 상을 가지고 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중풍병자는 즉시 일어나서 자신 누워있던 상을 가지고 당당히 어디를 빠져나갔습니까? 그 집을 빠져나가서 어디로 갔을까요? 예, 자기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자기 집으로 걸어갈 때 이 중풍병자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경험해보지 않아가지고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중풍병자가 스스로 자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의 두 번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읽어보세요. 시작! 구제를 넘어 자립으로. 예, 한국인의 마음에는 불쌍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다른 민족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나마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에 없는 독특한 정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놈의 예, 정의라는 것입니다. 정 때문에 사람들을 잘 돕고 좀 더 헌신적으로 일을 많이 합니다. 선교지에서 이 정과 긍휼의 마음은 아주 귀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현지인들을 돕는 것이 오히려 현지인들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선교지에 교회 건물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여러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제하면서 알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선교지에 지교회를 세우는 것을 선교의 목표로 세워서 많은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교지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교회가 관리되지 못하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보수해야 될 것이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만약에 신일교회에 만약에 교회 본당에 비가 샌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여전히 가만히 계시네요. 뭐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뭐 헌금을 하든지 해서 고치려고 할 텐데 현지 교회는 비가 새든 말든 현지인들은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교회를 짓는데 내가 한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비가 새면 선교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네들이 지었으니까 당신네들이 고치시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뭐 내놓으라고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이게 지금 그런 일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선교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 고민하던 끝에 제가 결론을 얻은 게 어느 초등학교의 하나의 급훈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 급훈이 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스스로 깨면 병아리, 남이 깨면 후라이. 아, 이거 처음 들어보신 건가요? 아, 전 다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스스로 깨면 병아리, 남이 깨면 후라이. 왜 이게 정답이 되었느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선교는 병아리를 만들어내는 선교가 아닙니다. 그냥 깨가지고 내가 배부른 선교, 내가 만족하는 선교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이제 딱 다가온 거죠. 우리는 이제 즐겁게 웃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처음에 그거 보고 아, 뭐 그래 역시 남이 깨면 후라이고 내가 깨면 병아리지 막 이랬는데 좀 생각해 보니까 선교와 보니까 아,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를 할 때 병아리를 만들어내는 선교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깨먹고 그냥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만족하고 그냥 그곳으로 끝나는 선교가 아닌가, 그런 방법으로 선교를 한 건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은 어떤 방법으로 선교를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1880년대에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고민하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오신 미국 선교사님들의 나이가 대부분 2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하겠다는 열정은 가득한데 선교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고 목회의 경험도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때 SOS를 쳤죠. 누구에게 SOS를 쳤느냐? 중국에서 30년 동안이나 선교를 감당했던 네비우스 선교사님을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선교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선교 정책 세미나를 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나온 것이 바로 네비우스 선교 정책입니다. 자, 답을 띄워주시죠. 아, 네비우스 선교 정책 3자 원리인데 자립, 자치, 자전이라는 3자 원리입니다. 자립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첫 번째 자립입니다. 신자들이 스스로 마련한 예배당을 소유하고 남이 지어주는 예배당 말고 신자들이 스스로 마련한 예배당을 소유하고 그 교회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초창기니까 목사님의 사례가 나갈까요? 못 나갈까요? 못 나가니까 이제 외국에서 다 대주겠죠. 근데 그걸 뭐 하겠다는 겁니까? 지불하지 않겠다는 게 첫 번째 원리였습니다. 자, 두 번째 자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제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현지인이어야 한다. 이들을 지도자로 훈련시켜 스스로 다스리도록 한다. 이것이 자치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화권이니까 누구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을 키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키워가지고 지도자를 훈련시켜서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다스리도록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자치의 원리입니다. 자, 세 번째 자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조직하고 이들이 나아가 전도하여 지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자전이란 말은 스스로 전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 전도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 자전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한국 선교는 자립, 자치, 자전이라는 3자 원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고 그 결과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날 한국에 셀 수 없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미국인 혹은 영국인 목사님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교회를 보신 분 계시나요? 나 그런 교회 봤다.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보지도 않고 안 보지고 답이 뭔 거예요? 네, 한 분도 드시는데 예, 한국에는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자, 한국인이 한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외국인이 한국인에게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뻔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국인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그들의 언어를 물론 배워야 되죠. 그 배운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그들을 세워서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네, 그죠. 두 번째, 그들을 세워서 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인정하시죠? 자, 인정은 하는데 실제 선교지에 가면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워서 뭐하고 계시죠? 예, 그분들을 목회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자립, 자치, 자전에 의해서 선교가 진행되어 왔는데 그렇게 배운 선교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밖에 나가서는 자립, 자치, 자전이 아니라 그냥 깨는, 후라이 해먹는 그런 선교가 된다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를 위해 사용하였던 자립, 자치, 자전 이 선교 원리를 우리 선교지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해서 이 사람 직접 들고 뭐 했어요? 걸어 나갔듯이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돕는 일이 선교사의 역할이고 선교가 감당해야 할 지향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한 방에 다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세요. 그런데 예수님 그 방법을 쓰셨나요 안 쓰셨나요? 안 쓰시고 어떻게 하셨죠?
12명을 세우셨죠.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맡기시고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요, 한국 선교사님들도요, 선교지에 나가서 그들을 마음껏 목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구제가 아닌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선교를 도와주는 일이 한국 교회가, 한국 선교가 감당해야 할, 지향해야 할 점임을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의적인 방법과 공동체의 협력.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게 무슨 원리냐면, 자,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이 중풍병자를과 예수님 만나도록 어떻게 했죠? 예,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서 그 상을 예수님께로 내려 보냈습니다. 자, 이 방법은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어떤 방법인가요? 아주 창의적인 방법이죠. 자,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몇 명이 투입됐을까요? 최소 4명이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4명인데 상이 줄이 4개니까요. 2명이 빨리 내리고 2명이 늦게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바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아니면 뒤에 사람이 빨리 내리고 뒤에, 앞에 늦게 내리면 뒤로 이렇게 내려가든지. 그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이 4명의 협력, 공동체적인 협력이 선교의 중요한 지향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원리가 필요하냐면, 지금은 전도하기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고요. 선교하기도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그 어려움을 보고 그래 어려우니까 우리 그냥 돌아가자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내고 협력을 통하여서 공동체적인 협력을 통하여서 그 선교사역을 그를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줬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세미 주제가 이틀 남았습니다. 자, 태신자 있으시죠? 태신자에게 우리 교회 가자 하면 나오는 분들 계시나요? 한 방에 그냥 가자면 다 오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뭐 그렇게 오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어, 답을 아시네요. 역시 센스가 있으신 신입 교수님들. 창의적인 방법과 또 하나 뭐가 필요하다고요? 공동체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창의적인 방법과 공동체적인 협력을 통해서 전도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여러분이 보고 계신 분이에요. 접니다.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벌써 한 30년 전 일인데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핸드폰 아니고요. 전화가 울린 거예요. 집 전화요. 울렸습니다. 저희 이제 방학이니까 놀고 있었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딱 받았죠. 여보세요? 딱 했는데 저쪽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느냐. 한 여성이 가냘픈 목소리로 거기 종원이네 집이지요? 이러는 거예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는 여자가 없는데 누구지? 막 그래서 그 전화하신 분이 과연 누구였을까? 제가 알고 보니까 중학교 담임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전화를 걸어서 방학수제 내가 추가로 내주겠다. 그 방학수제가 뭐냐? 교회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으니까 거기를 참석해서 소감을 써가지고 와라. 제가 좀 그때 착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타락해 나빠졌는데 그 당시만 해도 좀 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말이라고 하면은 껌뻑 죽고 중2병은 좀 나중에 와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예, 들었죠. 들어서 거기 처음 이제 중고등부 수련을 가서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그때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저희 어머님이 다니던 교회와 저희 담임 선생님이 다니던 교회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담당하시는 그 우리 담임 선생님을 담당하신 교구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그 세 분이 협력을 해가지고 얘를 교회 소년을 보내자 작전을 짜신 거예요. 공동체적인 협력인 거죠. 예, 그 협력에 당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창의적인 방법과 공동체적인 협력, 이것에 의해서 전도당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선교 원리도 전도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우리 힘,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시대가 이제 지났습니다. 그렇게는 불가능하고요. 서로서로 도와주고 또 창의적인 방법,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사람들 교회에 잘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동체가 합력해서 이 세신자들 교회로 와서 예수 믿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 생명 축제를 위한 새일의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협력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해야 되지만, 그 전도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함께 협력해서 이 일을 같이 나가기 위해서 새 생명 축제 새일의 기도회를 진행하는 겁니다. 네, 새 생명 축제가 며칠 남았다고요? 이틀 남았습니다. 이게 창의적인 방법은 지금은 당장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내년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죠? 공동체적인 협력. 오늘 기도회와 내일까지 기도회가 있습니다. 샘주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당장은 창의적 방법은 나오진 않지만 정말 우리가 공동체적인 협력, 기도를 통하여서 새생명 축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새생명 축제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잘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유교회가 정말로 이렇게 창의적인 방법과 공동체적인 협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잘 감당해 나가는 신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